맞네요. 공은 강릉에게 압박 이겨냈고요. 그대로 센터 서클. 차승현 원투 패스 시도. 그대로 뒤로 올랐고요. 다시 한번 리턴 내줍니다. 차승현이죠. 어우, 박스 안쪽 잘 봤는데 오른발 골! 이른 시간 강릉 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아, 방금은 박스 안쪽에서 짧게 짧게 만들어 나갔었던 선수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유기적이었죠. 이렇게 강용석이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적해오자마자 강릉의 새로운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전 10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이 아기자기한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강용석이 다시 한번 마무리까지 강릉 굉장히 좋은 득점을 선물해줬고요. 지금은 빗줄기가 상당히 굵어지고 있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주니어가 내줬고요. 차승현이 직접 몰고 들어가면서 센터 쪽 선택. 이후에 박스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강용석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패스가 쉽지 않았거든요. 수비가 많았었기 때문에 패스기를 바라보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차승현의 침착한 패스 그리고 강용석의 더욱 침착한 마무리까지 강릉의 이른 시간 2행시 또는 3행시로 굉장히 센스 있는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런 댓글들은 환영입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울산의 공격입니다. 박스 근처까지 크로스 올라가고요. 반대쪽 바라봤죠. 머리로 골! 울산 시간부터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박진포의 돌파 그리고 반대쪽 바라본 크로스 조예찬이 머리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 내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르게 동점 만들어내고 있는 울산입니다. 크로스 정교했고요. 사실 조예찬 선수가 신장적으로는 이점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서전트 점프를 정말 높게 가져가면서 달라붙었었던 수비 마킹을 그대로 뚫어내는 멋진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공 전달해줍니다. 떨어지는 공. 지금은 뒤로 오르죠. 김정원인데요. 김정원. 아하, 이걸 막아냅니다. 이선일 골키퍼 대단한 집중력. 다시 한번 위기네요.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로. 오늘 경기 강용석의 발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스코어 1-1입니다. 이적해 와서 4경기 4골. 엄청난 골순도 다시 한번 울산종합운동장 강릉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강용석입니다. 집중력 차원에서 아쉬움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한줄이 처리한 공이 그대로 박동혁 수비수를 넘어가면서 김정원에게 흘렀고요. 이 상황은 이선희 골키퍼가 잘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김기수가 잡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이걸 끊어냈고 바로 오른발 마무리. 이 슈팅은 이선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선희 골키퍼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 패스가 애매했던 것이 조금 결정적이었고요. 각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강용석이 오른발로 그대로 임팩트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울산종합운동장의 잔디 상황이 좋아서 원정팀들이 잘한다라는 약간은 재밌을 수 있는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고요. 이 공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기회로 이어지네요. 민웅기죠. 크로스 갑니다. 반대쪽이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골! 울산 시민 축구단 바로 동점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스코어 2-2. 나가지 않았던 공을 민웅기가 투짓게 살려냈고요. 그대로 공이 골키퍼 뒤쪽으로 빠지면서 침투에 들어가던 선수 발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박성부의 울산 이적 이후 첫 경기 바로 첫 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살려냈었는데 이 공이 참 공교롭게 그대로 민웅기에게 흘렀습니다. 크로스 시도 낮게 이형경이 넘어지면서 그대로 공이 뒤로 가는가 싶었습니다만 침투에 들어가던 박성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골문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 찬스. 이렇게 울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울산종합운동장 첫 번째 마수거리 득점을 신고하고 있는 박성부. 스코어는 2-2.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두고 있습니다.
민운기 받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고요. 스코어는 여전히 2대2. 드리블 돌파 시도. 정무성 빠릅니다. 오른발 가운데 극장골, 극장골, 극장골이 터집니다. 교체로 들어간 정문성, 이것이 용병술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코어 2대3. 3대2의 스코어 만들어졌습니다.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정문성, 울산에서 첫 번째 득점 만들어냅니다. 추가 시간의 기적, 교체의 기적. 윤균상 감독의 선택이 적중합니다. 여기서 정문성이 솔로 드리블로 그대로 차승현을 녹여냈고요. 오른발 가마차기 선택, 황한준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겨 들어가나요? 이렇게 새롭게 여름에 팀에 합류한 정문성이 어쩌면 이번 경기 마지막 득점이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리드를 만들어내는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까지 투짓게 막아냅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죠. 원투패스 들어갔네요. 김민혁이에요. 박산쪽 그리고 왼발. 이게 골대 맞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오른발 마무리. 골. 스코어 3대3. 오늘 경기 미쳤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던 오늘 경기. 그리고 그대로 오늘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21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3대3으로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 알 수 없었던 경기 내용. 이렇게 양 팀이 승점 하나씩을 나눠가집니다. 동점골 다시 보시죠. 김혁이 들어가면서 슈팅 시도, 헤더가 골대 맞고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양기훈의 오른발 핫발리 슈팅, 그대로 울산 시민축구단의 골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오늘 경기 동해안 더비, 강릉 시민축구단의 수원 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양기훈 선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릉 시민축구단이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양기훈 선수를 전방으로 보내는 선택을 김도근 감독이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선택이